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상태에서만이 절망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사방을 모색해 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의 절망은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참 엄청난 특권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잘됐다 하고는 그만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고민이 생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뭐 고민을 하신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캄캄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고민하시겠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내버려 두자니 너무 불쌍하고 구원하자니 길이 없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 이게 하나님의 첫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이 없을까? 지금까지는 어떤 길을 주셨나요? 율법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한다. 내가 인정하는 선이 있을 때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나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람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기능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 19절 20절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뭐 변명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변명조차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아버려요. 아예 그냥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말하지 않고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아무리 뒤지고 공부하고 아무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결과는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에 대한 가책과 고통을 더 느끼게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다른 율법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의식을 더 느끼게 만듭니다.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 자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살인하지 말라니까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 노력하면 할수록 더 못 지키더라.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20절에 다 같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이 뭐 하나님이 만드신 법 가지고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고민스럽다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 율법을 그냥 폐기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응? 아 그럼 무엇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서로 난처하게 만드느냐? 아, 율법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법이 있으니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더 들어가면 거짓말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은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하고 또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곳이 하나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꼭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곳이고 또 자녀들을 좀 제대로 사람답게 키우려면 꼭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곳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그 농군학교를 처음에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가 게으름이라고 그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게으름을 싫어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죄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본인도 평생 동안 흙을 파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게으름을 싫어했는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돌도 누워있는 놈은 전부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어느 것도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빈둥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정에서는 늦잠을 자도 죄가 안 될 수 있고 뭐 좀 싫으면 꾀가 나서 하던 것도 집어치우고 좀 놀아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김장노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김장노 자신의 철학이 게으름은 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 앞에서 게으름을 피웠다가는 그 김용기 장로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게으름이라도 그 집안에서는 더 악한 죄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신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내가 누군 줄 알아라.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살려놓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다른 길이 없을까?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없을까? 하나님 그걸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좀 고민스러워 하신 것이 있다면은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미 죄로 타락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을 무엇으로 받아주어야 합니까? 의인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고민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안 받아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죄를 의라고 거꾸로 뒤집는 일은 하나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공정하다,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면 죄인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의인은 의인으로 취급하고 죄는 죄대로 벌하고 의는 의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득히 안고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받으려면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변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공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여러분 26절 한번 봅시다.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강가한다는 말은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걸 말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도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뭐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 구원의 길,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쉬운 길이 없을까?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도 하나님 자신은 다치지 아니하는 참 좋은 구원의 길이 없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구원하려면 누구든지 구원하지. 아니에요. 절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에 해당하는 분들 병 중에 하나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하는 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가 크게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무조건 덮어두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이 죄 많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하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 그거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우리에게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거룩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아니하는 길, 이 길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는 말을 성경 해석자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 길만이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될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어서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새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한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길을 잠깐 하나님이 제쳐놓고 다른 길을 마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의의 길입니다. 이것을 한 의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의의 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요. 이 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찾은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창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정말로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행하면 구원받는 율법 시대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으며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은 구약시대에는 좀 모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지만은 마치 안개 속을 더듬는 것처럼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그것이나마 막연히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4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대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은 막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참 귀한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구원의 길, 구체적인 것이 뭐냐? 22절에 이제 대답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에서 예수 믿고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집에 가셔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꼭 외우세요. 외우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 가슴 속에 생수처럼 솟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23절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19절까지, 18절까지의 내용을 총 집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범했다고 해서 이 과거 동사인데 과거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으니까 꼭 과거 어느 때 지은 죄만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아담으로부터 범한 죄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참 자기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누구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입니까? 예?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무슨 영광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누구와 함께 거닐며 누구와 함께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특별히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티를 마시게 되었다.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누구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뭐 의시되고 좋아하죠. 그 영광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자기와 함께 거닐며 이야기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또 어떤 영광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기막힌 제사장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단 말이요. 또 무슨 영광 주셨나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나자 이 영광이 어떻게 됐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도 어떻게 됐습니까? 쌍그리 망가져? 어떻게 됐나요? 쌍그리 망가졌나요? 제가 좀 쌍소리 같은데 미안해요. 쌍그리 망가졌나요? 쌍그리 망가지지는 않아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부족하다 하는 뜻이죠. 약간 부분적으로 아직은 남아있는데도 행편없이 손상을 받았어요.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특권은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권자로서 위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우리를 향해 대적합니다. 짐승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독사가 뭡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무조건 삼킵니다. 가뭄이 와서 우리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향해 대적합니다. 왜? 통치권이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많이 손상되고 많이 깨어져 버렸는지요. 이게 문제야.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야? 뭔지 압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받으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를 어떻게 했느냐? 25절 봅니다. 그의 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넘겨줬다는 이야기요?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택해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참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실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피라는 말은 단순히 맷방울 떨어진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또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속이 되셨습니다. 구속. 몇 절에 나옵니까? 24절에 나오죠. 표를 해놓으세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예수님은 구속이 되셨다.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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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자기가 대신 치루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신 지불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내가 저기에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 대신 거기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너무너무 무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면 누구에게 지불한 것입니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탄에게 그 죄의 값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사탄에게 우리는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불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사탄한테 마귀에게 값을 지불합니까? 천만의 말씀. 지불할 의무도 없고 지불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면 값을 지불했다고 했을 때 이 값은 누구에게 지불한 것이냐?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불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누구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버렸어요. 손해는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손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상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주님이 보상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용어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마음이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을 땅 위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홍수로 다 쓸었어.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한 상씩 취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노가 풀린 것입니다. 제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짐승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제물이 뭐요? 짐승이요? 아니면 뭐요? 예수님 자기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의 노를 누구로 드릴 수가 있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얹어놓고 나를 위해 제사 지냈을 때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거운 불무불처럼 타올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는 그 노를 다 거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싱긋싱긋 웃으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기쁨으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기쁨으로 칼 밑에 목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고 싶어 했습니까? 죽기 싫어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까? 밤새도록 산 위에서 밤새도록 땅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오. 가급적이면 이 잔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그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범한 죄의 싹 죄의 값을 그가 온통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가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받으면서 고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홀로 당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참말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끌려갔던 죽음이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가치가 있었나요? 사람이면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양심이 있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해를 끼친 것을 주님께서 다 보상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고 두 가지 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다 지켰어. 예수님 율법 어긴 거 있는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신 다 지켰어요. 그는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율법 지킬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 1적 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지켰어요. 나를 대신해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값을 치워야 하는데 그 죄값도 다 십자가에서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은 완전히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드디어 그렇게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죠.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누구에게 돌리기로 했습니까? 우리에게 대신 돌려준 거예요. 내가 율법 완전히 지키고 내가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우므로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22절에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24절에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고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게 하심이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문으로 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무엇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취급해? 판사가 재판장에서 무죄! 하고는 땅땅땅 치고 나면은 피고인에게 비록 좀 의심쩍한 일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무죄예요.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풀려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취급받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게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데 새로운 쉬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거룩이나 자기의 공의에 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외워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도 되지만 구원받는 길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가능하게 만든 길도 된다는 거. 꼭 외워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읽으면서 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 지옥에 아무도 안 가봤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사형 집행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목숨 다하면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어디로 갑니까? 한 길밖에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 예수가 계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으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24절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앞을 보아도 은혜요. 뒤로 보아도 은혜요. 좌로 보아도 은혜요. 우로 보아도 은혜요. 은혜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155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100번 이상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만 해도 24번이 나오는데 성경 한 권에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을 찾으라 하면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로마서 찾으면 돼요. 24번이나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게 하는,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의인처럼 왜 취급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큰 선물 주시니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어린 꼬마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항상 하곤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들은 예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도 백성들이 못된 짓을 자꾸 하니까 그 나쁜 짓을 다시 범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겠다 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왕자가 그 나쁜 짓을 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만든 법대로 하면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왕자가 두 눈이 뽑혀서 실명을 하면 왕위를 계승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만든 법은 무효다 하면은 이제는 도덕성이 없어지니까 통치가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었죠? 그 이야기 들었죠? 왕이 생각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법은 법대로 살리고 아들도 좀 살리는 길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가 찾아낸 길이 뭐냐 하면 아들의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고 눈 두 개만 뽑으면 되니까 한 눈 뽑고 한 눈 뽑자. 그래서 자기 아들 한 눈 뽑고 자기 눈 하나 뽑고 그래서 법도 살리고 아들도 살렸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린 꼬마가 울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이야기 잘못됐다. 엉터리다. 잘못 만든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범한 왕자가 눈을 뽑았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눈 뽑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눈 뽑았다는 그걸 우리에게 넘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요. 우리는 눈 하나도 안 뽑혔어요. 누가 두 눈을 다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어요. 왜? 자기 눈 하나 뽑고 죄 없는 예수님 눈 하나 뽑고 한 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우리 눈 뽑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음을 내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어제 선교사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가족을 떠나서 저 감비아 저 밀림 지역에 들어와서 선교를 며칠 동안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아무도 없는 그 움막 속에서 말라리아와 싸우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병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 못 견뎌서 목사님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틀었더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 찬송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막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젊음을 그 적도에 가서 평생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눈 뽑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뽑아가면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교자로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거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어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전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기독도입니다. 기독도, 크리스찬이란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요.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영어를 한 마디 써야 되겠어요. Graceless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 원래 이름이에요. 은혜 없음, 김은혜 없음, 박은혜 없음, 옥은혜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전부 다 은혜 없음.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신 진리를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았으니까 은혜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이름이 다 뭐가 됩니까? 김은혜 있음. 그렇죠. 이 은혜 충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애 나오면 애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요? 은혜라고 붙이죠. 잘 붙였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충만 하고 붙여야 돼요. 그러면 뭐 이름 글자 4개가 돼도 괜찮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 이름 달라졌어요. 은혜의 충만, 은혜의 있음. 그래요. 그래서 밀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쓴 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제가 아무래도 한번 읽어주고 끝내야 되겠어요. 너무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가만히 못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자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주님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주님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주님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주님의 피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주님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주님의 그곳에서, 못으로 박힌 주님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대학생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 주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찬송하고 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요!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말이죠.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나를 정쾌하기도, 나의 재속하기도,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것도, 나의 의가 되는 것도,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쉽게 빠르게 부릅니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외국인이 한 분 와서 계신데 눈이 둥그레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기쁨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천 몇백 명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600명 이상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이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 부른다 잘 불러 잘 부른다 잘 불러 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병이 들어서 골골하고 다 죽어가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못 먹고 헐벗어도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 갖고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기쁨으로 찬양. 기쁨으로 찬양 113장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님이 우리의 죄사슬 끊으시고 주 말씀하셨으니 나 자유 얻었다. 나 구원 얻었다. 자, 우리 한번 힘있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에게 한 3분 동안만 힘있게 찬송 한번 불러봐야죠.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같은 죄인, 구제불능인 하나님의 영광 다 아끼고 남아있는 것은 냄새나는 죗덩어리뿐인 나를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식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삶이 고달파도, 아무리 내가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뜻대로 만사가 잘 안 돌아가도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생각하면 초가집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나 같은 것 구원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